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리파인 15시 현재 2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네,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위가 12시 20분이고, 밑에가 15시죠. 한 2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청약 건수는 한 5천 건 정도, 6천 건 정도 더 들어올까요? 경쟁률은 1밖에 안 올랐죠. 이 맞나요? 네, 제가 잘못 본게 아닌지 조금 의심스러운 숫자가. 네, 그럼 최종 경쟁률은 한 12, 비례 경쟁이 12, 13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은 한 14만 원? 한 주당 한 14만 원 정도, 네, 비례가 필요하겠죠. 최종 균등은 한 15주 내외 정도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한 균등만 하실 분들은 한 30주 해야지, 네, 추가 증거금 없이, 납입 없이,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천주만 청약을 할 거고요. 네, 균등은 따로 신청을 안할 겁니다. 여러 계좌 쓰질 않고, 왜 그러냐면 매도하기도 귀찮고, 적은 금액으로도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천주 정도 신청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배정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잘 모르죠, 사실. 네, 10%. 네, 손실 10% 정도 잡고, 네, 20만 원 정도 잡고, 200만 원만 배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증거금도 얼마 안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이런 폭탄들만 계속 들어가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제 나름대로 PER을 계산해 봤는데, 뭐 PER 기준으로 기존 상장 종목에서 네, 바닥 수준 정도로 보인다. 네,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손실 날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뭐 구경만 하셔도 되고요. 네. 29일 상장이고,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조금 많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네, 청약을 하실 분들은 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6시 이후에 최종 경쟁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